예, 앞 시간에 제가 이제 상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상품. 요 부분은 우리 교재는 155쪽입니다. 그 155쪽에 보시면은 재고장, 재고자산 나오죠, 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 핵심이 바로 상품입니다. 상품에 대해서는 이익과 기말, 여기 핵심 포인트. 예.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건물이죠, 그죠? 자, 이 건물 끝나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기타니까. 이거요. 건물. 여기에서 50% 시험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50% 항상 이상. 50% 미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건물 부분입니다. 자산 중에서 뭐 시험에 또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는데, 상품이. 지금 이게 또더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이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 하면 이제 유형 자산. 우리 교재는 203쪽입니다. 203쪽. 그럼 여기서는 뭘 공부하느냐? 건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경과하면은 점점 그 가치가 감소되죠. 그죠?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그럼 감가상각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뭐냐? 지금 시험 문제가 처분 손익 구하는 겁니다. 처분 손익 구하는 거. 이거 같네요, 그죠? 100원에 샀다가, 그죠? 매입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이걸 150원에 처분했다. 뭐, 구입, 매입, 처분, 매출, 같은 말이죠. 그래, 이제 뭐 항목에 따라 약간 구분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상품은 매입, 매출, 이런 표현합니다. 상품은 구입 말잘안 쓰고, 우리 회계상에서 매입하고 매출하고 이런 말 쓰고, 이 건물에 오면 뭐 구입, 처분 이런 말 쓰죠. 건물을 매입했다 해도 되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구입했다 하고, 건물을 매출했다 말 되죠, 그죠? 근데 처분했다 요말 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 팔았습니다. 50원 이익 봤잖아. 그죠? 그런데 요 사이에 기간이 경과했다, 그죠? 만약에 3년이 지났다. 3년 후에 팔았다. 그럼 3년 동안 이 건물의 가치가 감소되었겠죠? 그죠? 그 가치 감소분을 빼주면 되죠. 알겠죠? 우리가 1년분씩 나가는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비라 이랍니다. 감가상각비라 하고, 그럼 2년, 3년 모이는 걸뭘 하느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이랍니다. 누계. 그럼 요거는 우리가 3년분 감가상각 누계가 나오겠죠. 그죠? 그 누계를 빼면은 요게 원가 되잖아. 요걸 요래 파는 거죠. 그죠? 100원에 사왔다가 가치 감소분을 빼야만이 그 물건의 원가 될거 아닙니까? 그걸 요래 팔았다 이거죠. 그럼 요 핵심이 뭘까요? 요거 구하는 거죠.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아, 그래서 그럼 처분 손익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바로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아시겠죠? 그죠? 요거. 요거 계산해 본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증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아셨죠? 이중체감법이 있고, 연수합계법이 있다.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요, 네 가지인데, 요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외에 뭐 생산량 비례도 있습니다만은 요 네 가지 위주로 시험에 나오고. 알겠죠? 그럼 자, 요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선택은 어떻게? 자유. 기업에서는 선택은 자유입니다.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해야 되죠. 그럼 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게 뭔지, 이게 무슨 방법인지 요거 이해하셔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취득을 했는데 내가 10만 원을 취득했다. 취득 원가가 1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짜리 뭐 기계가 있다. 어떤 기계가 물건이 있는데 이걸 4년 사용 후에 7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이때 팔고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이겁니다. 요런 모양이 이제 표준 문제입니다. 표준인데, 자,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손해 봤죠, 그죠? 10만 원 주고 샀다가 7만 원에 팔면 손해 봤잖아.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이 지금 기가 됐잖아, 그죠? 4년 동안 뭐가 있죠? 그렇죠. 가치 감소분 있잖아. 10만 원짜리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살 때는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었지만은 그 4년이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치가 감소된 거, 그걸 우리는 공제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가치 감소분.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보세요. 요 말 좀 이해합시다.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랍니다. 잔존 가치와 내용 연수. 잔존 가치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그 내용 연수, 즉 수명이 다 하고 나면은 그때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 그걸 우리가 예, 잔존 가치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취득 원가의 10%로 봅니다. 일반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요거 우리가 내용 연수라 하는 겁니다. 수명 간단히 말하면 수명입니다. 예, 요런 용어 요런 거는 몇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잔존 가치 내용 연수다. 그죠? 이해하시죠? 예, 수명을 말해, 수명.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 보세요. 자, 여기서 10만 원에 샀는데 잔존 가치가 만 원이다.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그죠? 그럼 1년에 가치 감소가 얼마가 될까요? 이 말이죠. 자, 10년 동안 얼마죠? 10년 동안. 이거는 남아있으니까 10년간 얼마? 9만 원이죠. 가치 감소가. 10년이 지나면 10만 원짜리가 만 원 돼 있으니까 10년간 가치 감소는 9만 원이잖아. 그죠? 1년에 얼마? 9천 원이죠. 몇 년 지났습니까? 4년. 3만 6천 원만큼 뭐죠? 그렇죠. 감가 무게라 이랍니다. 요걸 뭐라고? 감가 상각피라 이라 부릅니다. 1년치를 감가 상각피라 하고 몇 년 누계 합계를 우리가 감가 상각 누계라 이랍니다. 누계. 그럼 4년 동안 누계가 3만 6천 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4년 후에 장부 가격이 얼마 될까요? 4년 후에 장부. 원래 이게 장부잖아, 그죠? 장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사왔을 때 장부에 기록하는 거잖아. 10만 원에 기록해놓은 10만 원짜리였는데 그 4년간 3만 6천 원만큼 가치가 감소되었으니까 10년 후에 장부 잔액은 6만 4천 원이죠. 요거 빼니까. 그죠? 요걸 요래 팔았잖아. 그죠? 이익 얼마? 6천 원. 이걸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 나머지 요거는 방금 마시면 되니까. 예. 또 요런 모양의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런 거 시험에 나오면 숫자는 바뀌죠, 그죠? 요 연도가 뭐 4년도 나오고 3년도 나오고 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2000X1년 1월 1일에 구입했다가 2000X년 아 X 4년 7월 31일에 처분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년 아니면 6개월 나와요. 뭐 3개월은 잘 안 나옵니다. 거의 뭐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계산하면 되죠. 뭐 12분의 3하면 됩니다. 그죠? 12분의 3하면 되고. 그럼 이거 1년, 2년, 3년하고 6개월이잖아. 요게. 맞죠? 그죠? 6월 30일 아니고 6월 30일 돼야 되지.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7월 1일에 팔아야 돼. 이렇게. 7월 1일, 이렇게. 6개월, 이렇게. 아마 10도로, 이렇게. 뭐 하루 이틀은 관계 없으니까, 뭐, 6월 말에 해도 됩니다. 예? 예. 그럼 이게 3년 6개월이잖아. 그죠? 맞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6개월은 12분의 6이니까, 12분의 6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 3.5가 되죠. 이걸, 이런 걸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3.6 했는데, 3.6 하면 안 되죠. 3.5 하셔야 돼요. 알겠죠? 12분의 6이니까. 아시겠습니까? 3.5, 이렇게. 그래서, 요런 모양. 요게 강과상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1년에 9,000원씩, 매년 똑같다, 그죠? 매년 9,000원씩이니까 똑같은 이걸 무슨 법? 정액법이라는 겁니다. 정액법. 예. 그 정액법은 액수가 똑같다. 강과 상과 액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는 뭐냐? 정유법이라는 거는 율이 주어져, 율이. 율이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정율이 만약에 비율이 30%다. 1년에 강가상각 비율이 30%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첫해 연도, 1차 연도는 10만 원에 30%잖아. 그러면 1차 연도 강가상각비는 3만 원이죠. 그 다음에 2차 연도는 요 10만 원에서 3만 원 빼고 3만 원 강가상각 했으니까 7만 원 남아있죠. 요 7만 원에 30%. 이렇게 2만 천 원. 그 다음 또 3차 연도는 요 7만에다 요거 빼고 빼면 얼마죠? 예, 4만 9천 원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30%. 이렇게. 14,700. 이런 식으로 강과상각하는 방법. 이걸 뭐라 한다? 정율법이라 이랍니다. 왜? 율이 정해져 있다. 그죠? 30%. 그래서 율이 일정하다. 정율법. 예.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본론에 가서. 지금 우리 입문 과정이니까 정액법과 정율법 요거 이해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게 감가상각 방법. 예. 바로 우리 핵심, 유형자산의 핵심을 이거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유형자산에서 예, 감가상각 예,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248쪽, 8쪽에 20번. 248쪽에 20번 문제 한번 보세요. 한국회사가 1월 1일에 기계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현금 57만 원을 지불했다.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 2만 원이다. 증액법에 의하면, 증액법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럼 3년도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어봤죠. 이거는 2년도 물어보나 1년도 물어보나 몇 년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57만 원의 취득원가가 57만 원이고 잔존가치 2만 원이니까 57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하고 10년가이니까 나누기 5, 10 하니까 5만 5천 원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이게 감가상각비 계산. 예,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건물에 오면은 핵심 포인트가 바로 뭐냐? 처분 손익 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고. 방법이 이런 게 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취득원가가 10만 원이다. 그죠? 그 감가 누계가 만약에 4만 원이다. 요걸 빼고 나면은 장부죠. 그죠? 6만 원이잖아. 이걸 우리가 팔았다 이겁니다. 처분 9만 원에 팔았다 하면은 처분 이익이 2만 원이다. 아니 3만 원이네. 그죠? 이렇게. 요거는 계산하셔야 되죠. 그죠? 요 계산하는 방법이 뭐더라?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개법. 아시겠죠? 한 번 더 시작.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개법.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액법.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거. 연수학개법. 예. 이거는 가끔 나와요. 이렇게. 물론 다 알아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금, 예. 뭐 우선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가지만 이해하셨고.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6만 원짜리가 9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 3만 원 맞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6만 원짜리를 재평가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시가, 시가. 아, 이게 시가로 다시 평가한다. 이 재평가법이 다시 이제 또 시행되죠. 이 뭐 시행이 오래됐습니다만은 과거에 자산 재평가법이 있다가 그게 이제 시한 만료로 인해서 한 10년간 이제 회계상 재평가를 안 하다가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자산 재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해마다 건물값이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것만큼 세금 내라 이겁니다. 이익이 생기니까. 세금 내고 또 올라가면 세금 내라 이거죠. 그죠? 근데 올라간 거, 우리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만약 내려갔다. 그 손실 부분은 또 보전해 주겠다. 그 공지해 준다. 알겠죠? 예.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6만 원짜리 9만 원 되었습니다. 그럼 3억 올라갔죠. 이건 뭐라 한다? 재평가 이익인데 이걸 우리는 이익을 자본에 이어놓자.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아, 이때는 이걸 이제 이 차이를 뭐라 한다?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3만 원. 이것도 처음 듣죠, 그죠? 재평가 잉여금. 아, 이런 말이 있구나,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재평가를 했는데 이게 5만 원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 6만 원짜리가 5만 원 되었으니까 내렸잖아. 내린 거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재평가 손실. 알겠죠? 이렇게만. 자,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뭐 기본적 회계 이론 할 때 공부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회계 처리는 보수주의 관점을 합니다. 보수주의. 보수주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즉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내가 이 안을 선택할 건지 이 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 법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요 안이나 요 안이냐 있다. 그럼 나는 내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되죠.
내가 유리하다는 건 뭐죠?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이잖아. 그죠? 만약에 집을 파는데, 그죠? 요거는 지금 내가 얼마에 사왔느냐? 살 때 3억에 사왔는데, 요게 지금 양도가액이 5억이다. 요거는 취득은 만약에 이거는 예, 4억에 샀는데, 지금 양도가액이 만약에 지금 막 9억이다.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두 채를 가지고 세금 내야 되죠, 그죠? 하나는 세금 내고 하나 나중 파는 거는 지금 안 내죠. 왜 한 채면 한 1주택까지 하면 세금 비과세잖아. 물론 이제 2년 보유는 해야 됩니다. 조정 지역은 살아야 됩니다. 거주해야 되는데, 자, 이 보세요. 그럼 자, 둘 중에 먼저 파는 집은 세금 내고 나중 파는 집은 세금 안 한다 봤을 때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되죠? 이게 지금 2억이 남잖아. 이건 5억이 남잖아. 세금 이게 많죠. 어느 걸 팔아야 되죠? 이걸 팔아야 되잖아. 세금 적은 쪽 이걸 팔고 이걸 나중 팔냐. 이거는 세금 비과세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다 해서 이걸 먼저 팔면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회계상에서도. 그걸 뭐라 한다? 보수주의라 이랍니다. 쉽게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는 수익은 어떻게 하고 가능하면 적게 잡아주고 비용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 많게 잡아라요.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탈세돼 버리잖아. 탈세. 그럼 그죠. 잡혀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법상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바구 있을 경우에 그죠? 이래도 이래도 될 때에는 가능하면은 우리는 보수주의 회계 처리를 한다. 그게 뭐냐? 수익은 적게 잡아주고 비용은 많이 잡아준다. 자산은 적게, 부채는 많게. 그래야 세금 적게 나오잖아. 그걸 뭐라 하고? 보수주의라 이랍니다. 이런 것도 보수주의 개념이죠. 그죠? 왜? 이익이 생기면 이익 처리해보면 바로 세금 내야 되지만은 잉여금 처분해버립니다. 잠깐 자본을 갖다 이어놔버리죠. 요거는 비용은 바로 비용 떨어버립니다. 내려가면. 그죠? 알겠죠? 그죠? 예. 요게 만약에 요거는 작년이고 올해다 상계해줍니다. 상계. 이걸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손실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요거 이제 하나 알았죠? 재평가도 이해했다. 그죠? 예, 아시겠고. 그럼 처분, 이제 이어서 우리가 처분과 두 번째 뭐였죠? 방금 재평가, 그죠? 예. 아, 재평가도 이해했다, 그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 세 번째, 가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뚝 떨어지는 거. 현저한 하락.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저한 하락은 30% 이하입니다. 이상. 차이가. 60원짜리가 만약에 6만원짜리 2만원 되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손상차손이라 이래 부릅니다. 4만원 떨어져 버리잖아, 그죠? 예. 현저하게 하락했다. 아, 이거 손상차손이라 하는구나. 손상차손. 그럼 우리 자, 다시. 이 유행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부분이 핵심이고, 그죠? 그 다음 또 뭐 있더라? 재평가하는 게 있고, 또, 가치가 하락했을 때 손상차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 부분이 다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그 하나가 뭐냐? 수리. 우리가 이런 뭐 유행자산입니다. 건물이나 뭐 기계 사용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래 수리하게 되잖아. 수선, 그죠? 자동차도 그렇고. 이래 수리했을 때, 이 수리 비용이, 그 돈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조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계처리를 달리 해줍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는 자산 그 원가에다가 플러스 해버립니다. 취득 원가에다가. 지금 자산 취득 원가에다 포함시켜버리죠. 돈이 조금 들어간다, 그죠? 저기다가 요거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비용 처리.
이걸 우리는 회계상에서 뭐라느냐? 자본적 지출이라 이래 부릅니다. 어렵죠, 그죠?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하고 요걸 뭐라느냐? 수익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많이 어렵죠, 그죠? 예. 이거는 알긴 쉬운데 이 말 어렵잖아. 이런 거 몇 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을 하고 비용 처리하는 걸 뭐라 하고 수익적 지출을 한다. 왜 이런 말 쓰나 이러면은 보세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자산이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커지잖아, 그죠? 자산이 커지면은 이것도 커지죠. 그래서 원래는 자산적 지출인데 용어를 바꾸어서 뭐라느냐? 자본적 지출이라 이래 부릅니다. 알겠죠? 그 비용 뜨는데 왜 이런? 이것도 원래는 표현이 비용적 지출입니다. 근데 비용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수익 지출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갖다 회계학상에 예. 조금 고상한 표현이죠, 그죠? 쉽게 하면 그냥 자산적 지출하면 되는데 표현을 이렇게 한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시험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어떤 영향이 있느냐?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의 영향 이걸 못 씁니다. 이거 시험 문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뜻만 안다면은 뭐 별거 아니잖아, 그죠? 보세요. 여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미치는 영향 옳은 거 찾아봐라 이라죠, 그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미치는 영향 이랍니다. 자, 보세요. 그럼 자본 지출하는 거는 뭘 말하고? 자산이고 수익적 지출하는 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자산을 비용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말을 바꾸면 그러면은 자산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실제보다, 그죠? 비용은 실제보다, 그죠? 커지죠. 그렇잖아. 요거나 요거 답 찾아봐야 되죠. 또 하나, 자산이 작아지면은,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따라서 작아지고, 비용이 커져도 이익 어떻게 된다? 작아지죠. 그래서 요거나, 요거 중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죠. 요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론 문제에서. 그 반대도 알겠죠, 그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으로 잘못 처리했다, 미치는 영향 물었다. 자산은 커지고, 비용은 작아지고, 이익도 커진다. 이래야 되죠. 반대니까.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이게 건물. 여기까지가 50% 나옵니다. 할만하죠? 뭐, 나는 어려운데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 그런데 뭐 좀 어렵기는, 뭐 처음 하시는 분은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좀 어렵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들어보니까, 아하, 뭐, 하여튼 뭐, 뭔지는 잘 몰라도 뭐 쉽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저 정도는 것도 할만하다. 자신감은 아마 생길 겁니다. 그죠? 지금은 중요한 게 자신감이죠. 여러분들이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예? 주택 관리사는 할만합니다. 예? 아시겠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거는 제가 주택 관리사 강의를 제가, 2회부터 했습니다. 현재까지 쭉 해오고, 그전에는 또, 감정평가사, 세무사반 회계학 강의를 해왔었는데
지금도 주택관리사 그 주택관리 이제 소장님들 많이 만납니다. 만나보면은 하나같이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잘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정률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80 이상 되신 분이 제가 알기로 한 50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신문에 인터뷰했죠.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82세인가 그랬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래가 본인 스스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82세에. 건강하신데도 이제 마지막 이제 좀 여유 있게 조금 본인 시간 갖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셨는데 가족들도 말려 나왔는데 계속 근무할 수도 있죠, 그죠? 지금 현재 80 이상 되신 분이 서울 시내만 한 50분이 넘습니다. 관리소장 하시는 분이. 정년은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칼퇴가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근데 큰 돈,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버리시려 하면 투기를 해야, 뭐, 투기, 투자는 같은 말입니다. 막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뭐, 그죠? 해야 됐다. 잘못하면은, 또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뭐 실패하거나 할건 없죠.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꼭 선택하셨다면은 꾸준하게 하세요. 불과 기간 8개월입니다. 길어야. 8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번 강의 듣습니다. 회계 원리는. 물론 다른 강의도 해야 되지만은 듣고 들으시고 한번 복습도 하시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기타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요게 우리가 유형 자산 형태 있는 요거는 무형이란 무형. 여기에는 시험이 잘안 나옵니다. 어떤 게 있냐? 쉽게 말해 특허권 이런 거, 권리금, 영업권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런 거. 요즘도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자산을 끝내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아시겠죠? 예.